오늘은 쇼챔 촬영하러 여기 3시에 왔는데 저는 갈갑이 있어서 내기실에 왔어요. 다들 모르시구나. 이거 원래 시안 머리가 이거예요. 원래 맨 처음에 시안 머리가 노란빛 금발, 백금발 느낌의 분홍기 씌워져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 빠지더라고요. 저 처음에 염색했을 때도 분홍색깔 브릿지로 다 씌웠는데 진짜 3일 만에 빠졌어요. 이것도 지금 하루 지났다고 밑에 엄청 바랬거든요, 색깔이. 오늘은 첫 주보다 한층 더 화려해졌어요. 귀걸이도 엄청 화려하고 리본도 달았고요. 앞머리도 살짝 넘겨봤습니다. 안녕. 오늘 한숨도 못 잤어요. 이제 되게 이른 시간부터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이 안 왔어. 그래서 오늘 다크서클이 으르게 생겼는데 갑자기 화장으로 지금 다 가리고 있어요. 많이 안 피곤해 보이죠? 그럼 됐어요. 밖에 비가 오네요. 제가 얼마 전에 여름비를 들었는데 네! 진짜 명곡이더라고요. 진짜요? 네, 여름비 좋아요. 맞아요. 지금 여름비 내리는 중이라서 말했겠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안녕. 잘하고 올게요. 안녕. 환영했습니다. 아, 무대 열심히 하고 올게요. 생방 무대. 파이팅. 이게 뭐야? 1위 받았어요. 7월 22일.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들고 룩. 일로 오시지! 가자, 빨리 가! 버디 고마워요. 올릴지 말지 고민 중. 올릴까요 말까요? 그래, 그럼 오늘 M카도 달려 달려. 오늘 M카도 자, 머리 닦고 입술 닦고. 근데 우리 이번에 무대 되게 다 연말 같다는 얘기 많더라. 맞아, 엄청 꾸며주셔가지고. 너 지금 무대 기준에 케찹이 나와? 나는 요새 때 왜 이가 보이지? 나도 그래. 근데 나 여기 엄청 잘 보여요. 와, 잘한다. 잘한다. 아, 나 난리야. 나였구나. 나였구나. 자화 자찬 잘한다. M카에 등장한 예린 요정입니다. 오늘은 요정인거를 조금 티를 냈어요. 요정은 뿌리 달렸거든요. 머리에 뿌리 쏘사 but I love it. 제가 마법 보여드릴까요? 제가 예린이 오늘 머리색이랑 옷색이랑 팔떡. 맞아요, 저 오늘 무대에서 안 보일 예정이거든요, 제 얼굴. 아니 이렇게 하면 화장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 허리가 너무 얇아. 이렇게 하면은 화장이 이쪽에 있어요. 화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데, 이만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없어져요. 나 오늘 키스 추천 받아요. 아니 아니. 아 그거 아, 그 했잖아. 그 더 수에 했으니까. 아니 아니. 진짜 멤버 어? 진짜 멤버 한가기. 어. 어 그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요거트 볼. 요거트 볼. 핑계도 예뻐. 나 뭐하지? 언니 추천해줬어. 나 뭐하지? 키스? 아, 제가 원래 맨 처음에는 키스, 댄스, 키스였거든요. 근데 이걸 했잖아요, 첫 주에. 더 쇼에는 이걸로 바꿨어요. 근데 오늘은 또 딴 걸 하고 싶어요. 오늘도 잡으시니까 이거 잡는 기회 드물거든요. 아니야, 키스. 아, 엄청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언니, 언니도 립스틱 한번 번질때 됐잖아. 아, 내가 마지막 엔딩 안 잡히면 했었는데 오늘 잡힌대. 키스 이거 했었고 이거 했었으니까 오래오래 연습해보자. 그래요. 아, 이거 손대로 써주세요. 너 반대로 해야지. 아, 언니 거기로 하고 머리 약간 잘 보이게 봐요.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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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봐봐요. 아!
오늘 되게 멋진 머리 했고 멋진 메이크업 했어요. 근데 화면에 너무 순하게 나와서 입술을 더 까맣게 했어요. 저희는 마녀니까요. 네, 여기 다시 넣어. 내 모든 걸 원한다면 너에게 줄게. 춤이 하나도 기억 안 나. 나를 위한 거야. 나 먼저 기억나는데. 원한다면 너에게 줄 거야. 다듬이 널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막방 잘하고 오겠습니다. 엠카 막방. 저는 사이버 가수예요. 안녕. 안녕히 올게요. 오늘은 아유. 이 앞머리를 잘 유지하는 게 목표. 아니야, 머리. 오팅 찍을게요. 오팅 찍을게요. 오팅 찍을게요. 탄산이다! 자, 이 상태로 일찾아주세요. 멋진 머리 후, 최후. 폭탄 맞았네. 지금 이게 다 뜯기지도 않아요. 근데 사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사과 진짜 어디서 사오셨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사과 철인가 봐요. 철이 사과 철인가? 아 가을이 철이잖아요. 여러분 사과 드세요. 진짜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위 진짜 이렇게 당연한 결과가 아닌데 이렇게 팬분들께서 항상 또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1위를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머리도 괜찮은데? 오늘따라 버디들의 함성 소리가 되게 그리웠어요. 1위 하면은 항상 버디들이 진짜 좋아해주고 막 앵콜 무대 할 때도 같이 응원법 외쳐주는데 그게 안 들려서 좀 아쉬웠지만 그치만 제가 그때 말했듯 그 안방 1열에서 보고 있는 모든 버디들의 외침이 느껴지니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도. 전에는 콧뚫고 왔었고 콧뚫비 오늘은 귀뚫비. 근데 말할 때마다 간지러워가지고. 근데 카메라 때 해보고 너무 불편하면 안 하려고요. 야 혹시 이런 거 예쁘게 카메라 가리고 이거 한 장에 1,000원인가? 아하 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붙일 거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아니 다음은 용이 없나? 잉 여기 딱 어깨 라인으로 이렇게 어때요? 오늘은 올블랙 그리고 실버 포인트 이거 선수 달아주신 거예요. 제 네일도 블랙.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머리를 했는데요. 지금 카메라 리허설을 해보고 제가 너무 동글동글하게 나오면 풀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포니테일 줄. 오늘 머리를 묶었습니다. 역시 핑크색은 금방 빠져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아직 남아있나? 없는 것 같아. 근데 숨어있습니다. 빠졌어? 머리 이 머리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까보다 더 정돈된 느낌으로. 짠! 멋쟁이 딴 머리. 요새 과감한 헤어스타일을 시도하고 있는 24살 적은. 오늘 입술 제가 발랐다요? 색조합도 제가 했다요? 잘했죠? 약간 세미 누드 핑크 같은 색깔이랄까? 저는요 그 알라딘에 나오는 자판가? 지판가? 걔의
여자 버전으로 정해주셨어요. 근데 여자 버전은 지파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헤메스를 믿고 있습니다. 못되게 내일 한번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습을 해야겠어. 하나, 더, 엄지, 엄지. 나신미. 오늘은 회색 렌즈를 꼈어요. 예쁘죠? 오늘 제 옷도 그 의상 제작해준 선생님이 대왕마녀 같다고 해주셨어요. 저 대왕마녀예요. 오늘 화장도 대왕마녀예요. 예쁘죠? 맞아요. 자켓대 의상이에요. 저는 저랑 엄지는 자켓대 의상이고 나머지 애들은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무드가 맞아가지고 오늘 막방이다. 마음이 이상하네요. 준비한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방송을 하는 것은 너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아이디어는 제가 냈어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빼는 그런 화장이랍니다. 세기가 다른 것도 포인트예요. 두 개 다 하면 너무 과할까봐 한쪽만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잘했지요? 너무 배가 고파요. 왜 이렇게 배고픈지. 이따 뭐 먹을지 생각 좀 해봐요. 마이크 주세요. 버디들의 응원? 버디들의 응원은 늘상 공기처럼 마시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죠. 늘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쵸? 정답이다. 이거 거의 나 오늘 뭐가 달라졌어, 나 살쪘어의 그 정답을 외친 것 같은 그런 느낌. 너 무슨 공주야? 여봐라. 비공주. 뭐야, 너는 옛날 공주구나. 비바람. 여봐라. 여봐라. 뭔 여봐라. 여봐라밖에 못하구나. 여봐라. 여봐라밖에 못하구나. 여보게. 이보게. 이보게. 여봉게. 너 무슨 공주야? 뭐야, 언니 공주야? 네, 저 여봐라. 나도 할래. 너 무슨 공주인데? 저야 피가 갈라쇼 공주. 그럼 너 갈라 공주야. 갈라 공주, 갈라 공주. 갈라 공주, 갈라 갈라. 갈라 갈라. 갈라 갈라. 전 피바다 공주. 아니, 인소재지. 아, 나도 약간 갈라. 저는 피바다. 저는 여봐라 공주. 바라빙 바라봉봉봉 바라빙 바라봉봉봉. 그럼 나는 나 인소재지. 난 무슨 인소재지? 아니면 언니 점술 공부 점술? 내가 지금 사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지금? 지금부터 제2의 직업을 알아보는 게 낫겠어. 저 홍대에 자리 피겠습니다. 나 오늘 의상이야 이거. 너 안 끼고 올라가면 해봐. 너 안 끼고 올라가면 한 사람당 10만 원 줘야 돼. 오늘 예린 수원이네. 야, 너 그거 안 끼고 올라가면 한 사람당 10만 원 줘야 돼. 여기는 잘 맞아. 마스터 했어요. 저 두 번이나 엄지 파츠 돼가지고 시작. 너의 향기, 너의 빛깔, 날 물들이는 페이셜. 제 점수는요? 맞잖아 이거. 그거 엄지 파트 2절 해봐. 어떤 것도 어떤 말도 날 멈출 수 없어. 아니야, 틀렸어. 어떤 것도 어떤 말도 날 멈출 수 없어. 랑코의 숲 사이로 흐르는 불금님이 맞지? 역시 나는 터득이 빨라. 나는 너 굳이다. 컬리미 아니야, 너 그 말고 컬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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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냄새가 나. 맞아 맞아. 나 거짓말하고 나 엄지 이렇게 돌리는 줄 알았거든? 근데 엄지 이렇게 이렇게 돌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돌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아, 내가 생각한 거랑 달랐구나. 방송 보고 알았어. 이렇게 돌리면 재밌을 것 같아. 짜증이 해야 되지. 야, 이거 유주 스타일. 유주 스타일. 아, 여기 레인보우인데 뭐지 이거? 이거 맞죠? 위아래로 쓰러져. 위아래로 쓰러져. 나 그거 좋아. 널 탐하네. 그거 위아래로 쓰러져야 돼. 그 은하 언니. 아! 그거. 반짝이는 룸이 들어갔던 마음에 들게 반짝이는 룸이 쫙쫙. 아, 반짝이는 룸이 쫙. 날 시험에 들게 해.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잡는 사람이 임자. 임자 꼭? 임자 꼭 부끄린데. 근데 되게 잡고 싶을걸? 해봐. 하나, 빨리 잡아, 잡아. 야, 뭐야, 내가 잡았어. 이렇게 연주대로 박수 쳐서 잡기. 자, 던져요. 야, 야, 놀아주자, 놀아주자. 놀아주자. 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더 단발 같아졌어요. 어제 크루엘라 가발 때문에 무슨 머리 됐어요. 불편해가지고. 멍멍이요? 항상 팬분들은 그렇게 봐주시곤 한답니다. 멍멍. 일단 팬사인회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희 오늘 막방인데 잘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서 빨리 방송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이제 다음 무대가 저희입니다. 파이팅! 별똑캠인가? 예. 예은이 기분 좋아 보인다. 진짜. 기분 좋아 보인다. 달콤, 달콤한 향기에서 기분. 나 자키 씨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응. 어, 그러네. 언니 세월이 지나도 미모는 변함 없네요. 어, 나 갑자기 머리 풀렸어. 아, 진짜. 인간 주얼리 박스. 너 풀렸어? 야. 이거 왜 카메라랑 섞었었어? 헐, 나 대박. 갑자기 머리 풀렸다가 다시 묶었잖아. 어? 진짜? 어, 아, 맞아. 생머리였어. 맞아, 맞아. 세상 섞었네. 어. 야, 나 꿀맛 맞은 거 안 나왔다. 나 꿀맛 맞은 거 안 나왔다. 아, 안녕. 와, 끝났어요. 아, 막방이다, 막방. 막방 고생했어. 막방이 유주가 아주 멋진 댄스를, 포즈를 보여줘서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희 막방이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잘 끝낸 것 같아요. 와, 못했어요. 우리 수고하셨어요. 막방했다. 우리 사진 와, 예린 언니. 설마 진짜 안 해도 될 것 같아. 와, 정연이 씨 주술사 같은데. 예아 인간 노래 불러주세요. 오늘 케이크 너무 맛있어 보인다. 막방 축하합니다. 막방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애플에 막방 축하합니다. 진짜 마녀들의 노래 같다. 하나, 둘, 셋. 와.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여자친구 버디 스태프분들 메이드님들 모두 모두 고생했어요. 예쁘네요 그 반바지. 참 좋은 날. 너무 시원섭섭하네요. 하지만 좀 시원해요. 저희 버디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최대한 양질의 무대를 선보이고 이렇게 빠르게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보고 싶다요. 다음 활동 때는 꼭 버디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은하 도경주 팬서비스. 우와 신기하다. 은하다. 막방이 끝났어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마지막 방송을 해버렸어요. 오늘은 진짜 뭔가 막방인가 싶은 느낌이 좀 든다. 왜 그러지? 사실 활동 시작하기 전부터 활동이 끝난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애플은 활동을 하는 건가? 이거 평생 미공개곡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오래 막 준비하고 계속 계속 뭔가 만들어갔던 앨범인데 벌써 이렇게 만들었던 게 내보내지고 이게 뭔가 마침표를 찍는다는 게 너무 약간 아 그래 이렇게 항상 앨범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활동기에서 이제 비활동기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이사 김예원 선생님의 엔딩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여자친구가 애플의 엔딩을 맞을 때 김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 좋아 좋아 한번 해봅시다. 아 맞아 우리 맨날 거꾸로 했었지. 언니 어디서 부터요? 나?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좋아 좋아 나라면 뽀뽀했다 부자했어. 이제 이 옷을 벗는 순간 애플에서 헤어나온가? 이 옷을 벗고 머리를 풀어는 순간 애플에서 애플이란 참 나쁨이었을까? 아쉽다. 마치 배우가 배역에서 빠져나올 때 이런 느낌일까? 자 버디분들 우리가 이제 2주가량의 활동을 했는데 막 진짜 엄청나게 실감이 너무 안 나가지고 내일도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분이고 그 오늘 무대에서
그 유주가 제 머리를 이렇게 꿀밤을 때려봤어요. 실수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유주가 때려주고 전 아 난 두더지 잡기 게임하는 그 두더지구나 이렇게 하고 아 이랬는데 다행히 그게 안 나왔어요. 나중에 다른 캠으로 나갔는데 진짜 그게 나왔으면 진짜 웃겼을 거예요. 제가 머리 잡고 이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머리는 아픈데 몸은 일어나고 있어요. 아, 오늘 보셨나요? 저의 마술쇼를. 오늘 막방 기념으로 제가 무대에서 마술쇼를 좀 해봤어요. 묶었다 풀었다 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손을 안 대고도 할 수 있어요. 필수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은 안 돼요. 무대 위에서만 가능한 마법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저는 오늘 여러분 막방이에요. 그치만 약간 세 달 활동한 느낌이었다는 거. 아니? 무슨 소리야? 근데 준비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이제야 애플이 끝나다니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다음 앨범으로 우리 만나요. 안녕.